엄마 식탁에 올라오지 말라 그랬지 밥 먹을 때. 응? 엄마가 몇 년을 키웠는데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. 사장님 왜 물어? 물어. 아! 윙크. 어 방금 윙크하는 거 봤어? 이것도 그걸로 짤 만들면 되는데. 아. 자 여러분 오늘은 짜파게티 요리사. 예. 아무래도 유튜브에 보면은 짜파게티랑 파김치를 먹는 그릇이 잘 나오더라고. 그래서 오늘은 파김치를 사왔는데 아니 이거 갔는데 소량을 안 팔더라고. 무슨 한 달 동안 파김치만 먹어야 될 것 같아. 나 근데 파김치랑 짜파게티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좀 기대. 그 고양이 털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릇을 한번 헹궈줘야 된다니까. 근데 여러분 나 아직 집에 전자레인지 없다. 원래 여기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칸인데 아주 마음에 드는 전자레인지가 없기도 하고 그냥 전자레인지가 없으면은 그 인스턴트를 덜 먹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냥 고민 중 해야 되는데. 자 그러면 짜파게티를 한번 끓여볼까요? 첫 번째 나는 저는 면을 조금 푼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끓일게요. 아 안돼! 우리 고양이 그 물 식수대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? 우리 고양이 맨날 옆에 와서 울고 불고 하는 게 여기서 물 틀어달라고 이렇게도 더 좋아해. 여기다가 조금 국물 조금 남겨가지고 다시 넣고 쉐키 쉐키. 아 국물 너무 많이 버렸는데 이렇게 오히려 좋아. 맛있어. 오 맛있겠다. 나는 국물 없이 이렇게 뻑뻑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취향대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. 우와 잘 끓였다.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집은 인덕션 쓰고 나서 항상 이거 뭘 다 위에 올려놓고 고양이가 평소에 안 뜨거워서 밟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막아놓고 이렇게 앉을까? 고양이가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. 여러분 원래 짜파게티는 원래 뿐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. 좀 더 풀어도 돼요. 저는 완전 시켜놓고 먹는 거 좋아. 어 너무 떡이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파김치랑 같이 먹으면 무슨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안 잘라 먹어도 되는 거 맞아요? 이게 그 목 찌르겠는데? 젤로조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맛은 있는데 뭔가 이상. 파김치가 너무 센 건데? 원래 이렇게 센 건가? 약간 좀 정신없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 방송을 이런 게 매력이야. 파가 너무 매운데? 파가 너무 살아있어. 이게 원래 이게 접혀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살아있다 그래야 되나? 이거 다시 심어도 될 것 같은데. 여러분 이거 막 그냥 이거 좀 숨이 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유튜브에서 그랬어. 파는 안 자르고 먹어야 된다고. 근데 짜파게티는 이렇게 끓이는 게 제일 맛있어. 약간 촉촉한 것보다 이렇게 완전 뻑뻑하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맛있는 유튜브도 많으니까 이렇게 약간 동네 누나가 집에서 어떻게 라면 끓여 먹는지 그런 느낌으로 보는 시청자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정답이 없어. 완벽하지 않은 게 골프의 매력이 아닐까요? 밀어붙여. 아, 아씨, 밥 먹는데 엉덩이 치워. 아, 앉아있어. 아, 울지 마.
아, 밥 먹잖아. 엄마가 식탁에 올라오지 말라 그랬지, 밥 먹을 때. 응? 엄마가 몇 년을 키웠는데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. 응? 수다들면 왜 물어? 아! 나 잘못 키웠어. 버르던 거리 없이 키워가지고. 잘 먹었습니다. 코코 3개 먹었으니까 이제 가. 레오는 물 적어서 참 잘 먹거든? 근데 코코는 레오 물을 적어서 안 먹어. 무조건 틀어줘야 먹어. 귀여워. 안 귀엽다고. 물 다 흘려. 다 물 밖에 다 뿌린다.